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전 아직 마음의 준비가... 괜찮겠죠? 위험 부담이 있지만 도전해볼 만은 해요. 그냥 뭐 한번 툭 던져보는 거죠.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하긴 그렇긴 하지. 그럼 우리 5분만 더 생각해볼까? 그래 그래 회사 생활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고 선배가 짜증나게 하고 월급도 짜고 그래서 뭐 하려고 이직? 어디 정해놓은 데 있어? 옮길 준비는 다 했고 그러니까 대충 그냥 사표 쓰고 그냥 아무데나 가겠지 하고 있는 당신 말이야 당신 이것만 딱 보고 다시 한번 체크해보자고 응? 자네 대체 이게 뭐야? 입사한 지 1년이나 되었는데 아직까지 이것밖에 못해? 이걸 기획서라고 해서 나한테 지금 직장 생활 1년차 나철세 씨 어이구 오늘도 이어지는 나철세를 위한 잔소리 퍼레이드 이건 신입사원도 쓰겠다 신입사원 너 이것밖에 못하냐고 다시 와! 예 다시 오겠습니다 더러워서 그래 이놈의 회사 때려친다 때려쳐 아니 뭐 내가 갈 데가 없어서 여기인 줄 알아? 이래봬도 이 나철세님 모셔가려는 회사가 줄을 쫙 섰다고 잘 됐네 때려친다 때려쳐 어 잠깐 정말 회사를 그만둔다고요? 그래요 이놈의 회사 때려칠 거라고요. 가뜩이나 김 부장도 마음에 안 들고 월급도 짠데다 하는 업무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잘 됐네. 하지만 나철세 씨 직장은 관둬도 이것만 좀 생각해볼까? 업무에 저 스트레스도 심하고 연봉이 적을 수도 있고 또 동료와의 그런 갈등 관계도 있고 그러긴 한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기대와 현실 너무 크죠. 대학 다니면서 내내 이상적인 것만 꿈꿔왔잖아요. 현실은 이제 가부터 보니까 현실은 이제 팍팍하죠. 그게 이제 조직 생활에서 자근자근 나오는 현상인데 작은 현상인데 처음에는 이제 그게 전부인 것처럼 내가 이것 때문에 무슨 직장 생활을 하나 이것 때문에 내가 대학 고생하면서 나왔나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평생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길이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고민은 조직 안에서 뭔가 비전이 명확하게 있으면 참게 되는데 비전이 없다고 판단하면 이제 옮기게 되죠. 첫 직장을 선택했을 때는 호텔에서 구매 담당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저랑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회사를 옮기면서 업무도 전략기획의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을 계속 해보면서 저랑 정말 잘 맞는다는 걸 알게 됐고 저는 지금 재무기획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의 꼼꼼한 성격과 잘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재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팀장으로서 담당하는 것이 저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그리고 인성검사와 적성검사를 실시를 하고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사를 뚜렷하게 목표를 가지고 입사를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일을 하는 데 더 수월하고요.